바른 길을 안내하고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확정히 하고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람이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모든 지혜와 윤례와 자녀교육과 생활과 농업과 장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을 몇 점을 뽑아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탈무드에 의해서 오늘이 유지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비교해 볼 때 유대인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똑똑한 법이 없습니다. 왜 없냐?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 학교에다 보냈잖아요. 또 보니까는 룩셈부르크나 홀랜드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거기서 양자로 우리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을 입양시켜가지고 데리고 와서 있는 애가 내가 가 있을 때 13명이었어요. 예, 우리 한국 아이들이 뭐지? 한국 아이들 모두 13명이 이스라엘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전부 이스라엘 아이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건대를 졸업하고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기록을 냈어요. 어떻게 기록을 낸지 알아요? 세상에, 거기서 제가 죽으라고 공부를 한번 해봤더니 수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대학에서 학위증에다가 매 히치 따위는 이렇게 써주더라니까. 그래서 그 해에 써봤던 사람이 나 하나예요. 그리고 만 4년 만에 석사 박사를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나를 초빙을 해줘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이게 유대인이 똑똑한 거냐? 아니에요. 보통보통적인 사람이 세계적으로 똑똑하다는 유대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한민족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인드 컨트롤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간다면은 세계적인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보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과 능력과 희망이 함께 갖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나라하고 유대민족하고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으냐? 그러니까 유사한 점이 많아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외부 침입을 받았어요. 침입을 받은 나라 수만 해도 15나라도 넘어요. 한때는 로마가 점령해서 다스렸지, 한때는 터키가 400년을 다스렸지, 영국이 30년을 다스렸지, 그 이전에만 그리스가 다스렸지, 시리아가 와서 다스렸지, 페르시아가 와서 다스렸지, 다 그냥 이민족, 저민족이 여기서 핥히고 저기서 쳐들어가고 여기서 빨아먹고 저기서 학대를 하고 이렇게 사는 민족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인 사태를 보면은 청나라가 쳐들어왔지, 임진왜란이 있었지요, 몽골이 쳐들어왔지요, 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냐고요. 비슷하다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자립심이 강해. 무엇인가 그걸 뚫고 해결하려고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유대민족과 우리는 같은 점이 많다. 또 풍속적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대민족이 제1, 우리도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 사상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데 미국에 내 유대인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한국 민족이 우리보다 더한다. 미국의 유대 민족이 와서 살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채소 장사였대요. 채소 장사 그로서리. 채소 장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꾸물어거리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채소 장사한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게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강한가 들어보세요. 그 유대민족 교수가 나보고 그래요. 자기 아파트 근처에, 자기 동네 근처에 주유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자동차를 닦더라고요. 주유하는 동안에 자동차를 닦는 아주 말단 서비스 노동에 종사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기름을 넣더라 이거예요, 기름을. 그런 게 이제 한 등급 올라갔죠. 또 얼마 있더니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있더라, 계산, 회계가 된 거예요. 얼마 있다 보니까 사장이 되어버렸어. 불과 2년 이내에.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됐냐.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먹을 것을 자기 아들, 딸, 가족들이 낮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맡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돈을 저금만 오고 쓰질 않아.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도 개밥 같은 거 사다가 구워먹었대요. 뭐 소팩다우 같은 거 이런 거 싹 시체가 볼볼 구워가지고 그 국물 마시고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 은행에서 보니까 저 집에는 가족들이 막 돈을 자꾸 예금만 하고 찾아 쓰는 법이었거든. 미국만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구워줄까 이게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당신 돈 구워서 이 집을 사라고.
이 주소를 사라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구워주고 빌려주고 해서 주인 노릇 돼버렸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것이 우리 민족이나 유대민족이나 같은 공통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개발을 하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얘기가 아주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걸 해나가는데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냐? 어머니예요. 우리나라도 어머니예요. 근데 유대민족을 보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거니? 이스라엘 시민권 취득 절차법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은 자동적으로 유태인이다. 그리고 유태인은 이스라엘의 영공, 영해,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시민권을 준다.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아주 시티즌십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미국 가서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해봐요. 10년 살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권 얻었다고 막 축제를 하고 기분 좋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20년 살아도 안 줘요. 근데 유대인이다? 자동으로 줘버리겠다. 자동으로. 그러면 누가 유대인이냐? 이게 복잡해요. 정의가. 이게 컨셉셜라이제이션이야.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은 무조건 유대인이야. 그 아버지가 딴 사람이라도 유대인 아니라도 유대인 아버지이고 유대인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개종수속 그러는데 그거는 개종수속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절에 가서 인사하고 나 불교인 되겠어 하면 그날부터 불교인이야. 또 교회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 가서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어 그러면 교인 되어버려 그냥 이게. 이스라엘은요 회당에 가서 예배 보고 내가 지금 유대인 되겠어? 아이고 보통 되는 거 아니야. 1년 동안 랍비한테 가서 매주일 4시간씩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에다가 신앙적인 시험에다가 그런 풍속과 절차나 막 역사적인 뭐 족보나 이런 거 다 시험을 봐가지고 붙어야 유대인이 돼요. 아무한테 되는 법이 없어. 근데 유대인 어머니한테서 난 딸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예. 그 어떻게 돼서 그러냐? 물론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